기업들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도전 드림 투자벤처 로드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MBC 아나운서 유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림 씨, 우리 전라북도에 활동하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한 5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5만 개? 조금만 더 써봐요. 5만 개. 그러면 좀 많이 써서 10만 개 정도? 10만 개?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이 중소기업이 약 14만 5천 개나 있고요. 와. 매년 5천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업은 그 기업의 자사의 제품을 좀 마음껏 홍보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원금까지 온다고 하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는 총 56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와 사업 계획 발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9개 업체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우수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본선에 오른 9개 업체들 발표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 드림 투자 벤처 로드쇼. 네, 참가 업체 발표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J 투자 파트너스 윤강훈 대표이사. 네, 그리고 서울투자 파트너스의 강무경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AVA 엔젤투자클럽 김정근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다음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태원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르호봇 김영록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발사 엔젤클럽 이정하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이재만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 7분의 전문 심사위원이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별한 심사위원분들이 더 계신데요. 네. 바로 사전에 접수한 150명의 청중평가단 분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전문 심사위원분들과 심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또 사업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도전 드림 투자벤처 로드쇼. 이제 본격적으로 9개 업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네. 발표자는요. 중년 여성들의 건강한 피부와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주식회사 미싹바이오의 김구한 대표입니다. 100일 동안은 인체 친화적이고 친환경 제품입니다. 발효 공법을 적용을 해서 저분자화를 했고 전통 한방 요법과 현대 과학적 바이오 발효 공법을 적용해서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편안한 몸,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간의 약속, 100일 동안을 개발한 한의학 박사 김구한입니다. 여배우들이 닭발을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고분자 화합물이라 쉽게 먹는다고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멍들고 비싸도 필러 주사를 맞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닭발을 어떻게 해서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이게 관절염 치료에 쓰던 닭발을 가지고 만든 원료인데요. 이걸 놓고 관절염 치료약을 먹은 여성들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과 양현욱 교수팀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을 개발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효능이 가격 대비 미미해서 그 소비자의 만족을 떨어뜨리고요.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3분의 공법을 쓴 외국산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도 있고요. 천연물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바이오 발효 공법을 활용해서 위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공법을 개발했고 천연 약초를 활용해서 인체의 콜라겐 생합성이 뛰어난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관련 특허들입니다. 임상 실험을 한 결과 피부가 촉촉하고 탱글탱글해지며 빛이 나는데 이 수백만 원짜리 맞춤형 화장품과 동등한 그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노비티 식품 시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8.6%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폭 성장을 해서 내년엔 5,300억 시장 예상하고 있고 67%의 여성이 먹어서 이뻐지겠다면 돈 주고 사서 먹겠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의 차별성을 보면 일반 제품들이 효능이 미미해서 그런지 대체로 다기능을 탑재한 그런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과도한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또한 저희가 저희 100일 동안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은 효능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이노비티 시장의 강자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저희 제품들입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반려동물 영양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판매에 있어서 저희는 먼저 버즈 마케팅을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도약 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으로 위한 그 홈쇼핑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 동영상을 확보하고 그 동영상으로 고려LNC 회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론칭하기로 2019년도에 13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고용 창출은 한 30여 명 제조업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한의원을 하면서 쌓아온 기술과 모든 정성을 100일 동안에 담았습니다. 이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단 내 질의 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초기 기업 측으로는 상당한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판매하실 계획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루틴하게 팔 수 있는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160개 거래처를 이미 확보를 닭발 가진 원료를 팔아서 만들고 이것이 잘 나가서 부작용이 없고 그래가지고 환약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환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는 위탁 생산과 위탁 판매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크게 부담이 없고 50%의 마진율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콜라겐들하고 혹시 성분 분석을 뭐 검증을 받으셨거나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닭발은요, 그 체중을 지탱하는 효능이 가장 뛰어난 엘라스틴 조직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스틴이라는 것은 피부 조직이나 혈관 조직에 탄력을 주는 거거든요. 임상으로 이제 160여 한의원에 수없이 20개월 정도 팔아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닭발을 잘못 만진 제품들은 보면 오히려 피부가 가려움증이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 이 원료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싹바이오 김구환 대표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첫 번째 발표자여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선 참가 업체는 모두 9팀입니다. 본선에 진출한 만큼 모든 업체에게 상금이 돌아가는데요. 이 상금 액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습니다. 상금이 무려 2억. 네. 네, 2억이 넘죠. 저도 좀 참가를 할 걸 그랬어요. 네. 일단 임지우 아나운서는 좀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 먼저 생각하시고요. 네. 내년을 한번 노려보는 걸로. 내년에, 네. 네. 내년에 제가 대상을 노리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이 9개 업체 중에서요. 장려상 4팀은 지원금 5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4팀 중 한 팀은 특별 격려금 300만 원, 그리고 우수상 3팀은 지원금 3천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 한 팀은 지원금 4천만 원, 그리고 대상 한 팀에게는 지원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과연 어떤 업체가 대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발표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다음 발표자는요. 이 찬물만 부어도 뜨겁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발열 용기와 그리고 식품을 개발한 주식회사 착한 음식 김수석 대표입니다. 음식을 간편하게 보건시켜서 조리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야불쿡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야외 언제 어디서나 그 뜨거운 물이 필요 없이 차가운 물로 10분 정도 안에 뜨겁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즉석 발열 식품입니다. 야불푹은 친환경 소재인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사용 후에는 줄줄 말아서 간편하게 가방에 보관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받은 만큼 이상으로 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착한 음식 대표 김수석입니다. 현대인의 야외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산, 낚시, 그리고 혼자만의 힐링의 시간, 그리고 지구상에 매년 찾아오고 있는 재해와 재난과 구호활동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과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취사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야외용 코펠 등이죠. 하지만 야외 인구의 증가만큼이나 취사 금지구역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외 언제 어디서나 소량의 물을 흡수하면 97도까지 열을 내는 야불이라는 이름의 발열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불 발열체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 후에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이 가능한 실리콘 용기로서 전용 용기인 야불쿡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도어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시장과 냉장 냉동식품 시장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대략 약 7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12억 인구 중에 1억 2천만 명 정도가 아웃도어 인구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1%인 7천만 명이 저희 야불쿡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은 야불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인 야불 발열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희 회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물론 그 1%는 여기 계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도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야불쿡은 야외 취사도구 하면 전 세계인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야외에서 차가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야불밥 시리즈를 개발하여 시험 생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는 2016년 100여 명의 바이어를 미팅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20여 개사는 저희와 지금도 좀 더 진보된 상황의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DMH사와는 16만 달러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바이어들 중에 한국의 에너자이저, 동아연필, 아가방 등 한국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벤더 A사와 B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제품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엄청난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고 호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제품을 미국 시장에 같이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에 저희 회사에 500개 정도의 대형 매장에 테스트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계약서를 최근에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착한 음식의 향후 3개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산업용 재료로 세계 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벽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두껍고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누구나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싶은 제품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작은 아이디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불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불쿡의 작은 아이디어를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 잘 봤고요. 지금 이미 전시회도 하시고 예.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때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기업들이 쉽게 쫓아오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어책을 갖고 예. 계신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야불 용기는 현재 국내 특허, 그 다음에 세계 특허인 PCT 추론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 내년에는 그 개별 국가 특허를 전 미국과 일본과 중국 등 인도네시아 몇 개국을 추론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 쪽에서의 테두리의 잠금 장치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불 발열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하고도 협력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새로운 용기 개발이 될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우리는 나름의 발열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쏟아졌을 경우에 이거 소비자가 이렇게 좀 해를 당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 자체에다가 물을 넣어서 데우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설명서에도 표기사항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안에 또 하나의 파우치팩이나 또 하나의 음식 용기나 또 하나의 뭔가가 있는 속에 음식을 넣어서 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발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착한 음식 김수석 대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표자는요. 공간 내 환경을 정화시키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개발한 주식회사 인에코 신재무 대표입니다. 공간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이 받는 피해를 저희가 직접 겪었고 이 실내 환경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내 습도 조절, 유해물질 흡착, 악취 제거의 기본 기능성과 주식회사 인에코만의 특화된 부가 편의 기능인 방충 기능, 면역력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기술 개발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세계적인 관련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살아 숨쉬는 벽을 만드는 아이에코 블록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기업 주식회사 인에코 대표 신재무입니다. 실내에서 발표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딱 5분 정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은 하루에 90%를 이런 집과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 실내 공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환경청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실내 환경의 오염이 실외보다 무려 1000배 이상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를 필두로 서울시 수원시가 저희 제품과 같은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앙정부 주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소비자분들도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의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한계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이네코가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신미성도 갖추고 부가 편의 기능까지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천연 다공성 물질에 친환경 기능성을 구현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특허 등록하여 실내 공간의 습도 조절, 유해 물질 정화, 악취 제거의 기본적 기능성 수행뿐만 아니라 이네코만의 독창적인 모기에 대한 방충 기능, 면역력 증진 기능, 그 다음에 방음성 향상 등의 부가 편의 기능까지 부여한 기능성 친환경 건축 마감재 아이에코 블록입니다. 이런 제품들로 저희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각 설치 공간에 맞는 기능성을 선택 강화할 수 있게 하였고요. 오직 천연 안료로만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색상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프린팅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 프린팅된 타일과는 다르게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에코 포토블록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IoT LED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라이팅 블록을, 탄소 섬유의 특성을 활용한 에코 카본 블록을 각각의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R&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공신력과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들을 취득하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주목하는 시장은 초기 기업들이 비교적 진입하기 수월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인데요. 그 규모만 봐도 국내가 3조 5천억의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마케터들의 관심이 해당 품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 40억에서 450억 정도에 달하는 다른 중소기업 제품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기능성에 치중하는 그들에 비해 전방위적 기능성을 수행하였고요. 그 기능성을 강화하였으며 부가 편의 기능, 높은 기계적 성질까지 그리고 대기업 제품 대비 30에서 50% 정도의 높은 가격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7개국과 제품구의 구매 MOU를 체결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는 샘플링 작업을 완료하고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진입시장에 맞는 세부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관련 박람회 및 전시회 포럼에 참석하여 좋은 현장 경험을 체험하였습니다. 2015년도 11월 제품을 출시하여 당해 1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에는 85억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성 투자가 아닌 저희를 이끌어주고 저희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서의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향후 2020년 저희가 IPO 시장에 진출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투자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네코가 만든 또 다른 자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 시장이 이제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기에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친환경 페인트도 이런 기능성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저희가 이런 유해 물질 정화 실험이나 습도 조절 능력, 악취 제거의 실험을 저희 자체적으로 기능성 실험을 하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입증 자료로 성능 인증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타일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두 가지 기능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를 기능성을 구현하는 대기업 제품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 비해서 저희가 30에서 50%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이네코 신재무 대표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으면서 심사를 하고 계신 청주평가 한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 탄소 악기 케이스를 만드는 2년차 창업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의 에너지를 좀 받아서 내년에 저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앞서 좀 발표를 보면서 느낀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면? 네, 일단 되게 노력하시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게 되게 존경스럽고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청중평가단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우리 청중평가단에게 심사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업체 두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채림 씨? 오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심사 기준은요, 혁신성과 시장성, 그리고 성장성, 역량, 파급 효과, 이 다섯 가지의 평가 항목을 고려해서요, 이 일곱 분의 전문 심사위원단 분들과 그리고 150명의 청중평가단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요,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온실을 개발한 주식회사 레몬의 정민수 대표입니다. 꽃이 시들면 꽃봉우리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씨앗주머니를 남긴대. 이게 아까 그 씨앗주머니구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씨앗에서 새싹이 발아하는 이런 현상이 순간이 있는데요. 이 순간을 아이들에게도 공유해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물의 관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컨텐츠와 융합한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레몬 대표 정민수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아시나요?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마라는 장미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이 마라는 장미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요. 어린 왕자가 이 마라는 장미, 이 장미가 말을 하지 못했다면 이 장미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린 어린 왕자들, 공주님들,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식물에게는 관심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화분을 오래 보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는 식물이 있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저희 나비 농장 안에 오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나비 캐릭터를 통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빛이 부족하면 빛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비밀은 그 다섯 가지 센서에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센서는 각각의 식물 현재 상태를 체크해서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나비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앱 속의 나비는 이걸 전달받아서 아이들에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센서와 온실 그리고 나비가 만나서 자연을 키워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 제품은 6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완구는 한번 사용하고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카트리지만 교체했을 경우에 계속적인 컨텐츠 보급으로써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라비 농장은 일반적인 스마트 화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완구로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생태 교육을 위한 교구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완구를 지나서 생태 교구 시장까지 저희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36만 명으로 추산되는 4세에서 9세 완구 시장은 약 1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시장까지 합산한다면 대한민국 한 가정당
약 연간 82만 원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한다는 꿈 같은 가정을 한다면 약 13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저희 제품의 경쟁 상대는 먼저 완구입니다. 일반적인 완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나면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완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교육을 위해서 화분을 한번 또 구매해봤습니다. 화분은 또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엎지르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아이들의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현장 생태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매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관심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다. 저희에게는 식물이 성장하는 동안 오랫동안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꼬마농부 라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꼬마농부 라비의 애니메이션 방영을 통해서 4세에서 9세 아동에게 방영을 하는데요. 약 애니메이션 시청률은 2에서 6%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니멈으로 잡아서 2% 시청률을 달성했을 경우에 초기 노출 4만 7천 명에게 노출되는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채널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타 제품과는 달리 저희 제품은 원할 경우에 어디선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농업회사 법인 경험자와 그리고 센서 회로 개발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팀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해진다면 저희가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과 자연을 심어줄 수 있는 회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은 그 자연 그 자체로 교육입니다. 자연을 품은 라비 농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려식물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제품과 아울러서 네. 향후에 좀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네. 좋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계획은 계신가요? 이 제품의 하드웨어 제작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콘텐츠 제작의 기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품이 단순히 콘텐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보는 한글이야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 자연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공부해 갈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IR 자료에 네. 기업의 로드맵 자체가 네. 제시가 된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네. 제품을 런칭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콘솔 상태의 판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하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카트리지 형태의 제품인데요. 카트리지만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 화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토양 습도 센서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데요. 이 토양 습도 센서가 그 식물을 심을 때는 땅을 좀 다져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센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센서를 카트리지 안에 아예 봉합시켜갖고 이 제품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다음에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카트리지 상태는 그 이 온실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생육, 육묘 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화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단 어레이와 저희 콘솔 그리고 카트리지 이 세 개가 이제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니 온실 키트를 개발한 주식회사 레몬의 정민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이온수를 공급하는 이온수 공급업체 주식회사 E&E의 고성우 대표입니다. 물이 만들어지고 긴 배관을 거쳐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물 장치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E&E 대표이사 고성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물은 잊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물은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이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 속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물질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물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아연 이온수 장치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연 이온수 장치를 거치게 되면 특정 기능을 갖게 되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고뭉치가 좋은 교육을 받고 모범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깨끗한 물이 배관을 거치고 배관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오염된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 몸에 만나게 되면 우리 몸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성해서 이온수 장치에 대한 내용은 이중 금속과 천연 광물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필터, 약품, 동력, 탱크가 없는 제품으로 실현을 하였고 그 기술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과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물 품질에 대한 기준에서 검증하였고 녹방지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기능을 찾아냈습니다. 저희 물로 담근 김치는 짜지 않고 아삭하고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하며 맛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 야채류들의 신선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피부 진정 55%, 두피 세정력 78%의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이엔수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온 집안이 이엔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피부만을 위해서 선택하신다면 욕실에 저렇게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상업 및 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수출도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56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발전해서 2020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숙여 주신 고성호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온수 장치를 보면 지금 아연판하고 천연 광물을 써가지고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천연 광물은 어떤 광물을 쓰고 계시고 그게 어떻게 물리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걸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 그 지구상에는 우라늄, 자철광, 전기석이라는 토르말린이라는 광물이 유일하게 세 가지 광물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광물입니다. 그 광물을 가공해서 저희 제품 안에 첨가를 시켰고요. 토르말린이라는 광물이 주 원료고요. 이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면 아연, 순수 아연이 자연스럽게 이온화되면서 이온화된 아연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이 아연 전자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들하고 반응을 하면서 플러스를 땡겨오고 마이너스를 땡겨오고 하면서 중화작용을 하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용이요? 네네. 요거 보시는 것이 110만 원입니다. 많이 보급하고 싶은 목적으로 욕심에 저 비용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온수 공급업체 E&E의 고성호 대표였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는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이끄는 주식회사 수테크놀로지 김상규 대표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용변 냄새는 불편하지만 친구 집, 친척 집에 가서 용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용변의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용자가 용변 보는 순간부터 변기 내부로 냄새를 빨아들여 용변 중에 발생한 냄새를 저수지 물에 용해시켜 용변과 함께 버려지는 기술입니다. 가장 취약한 화장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 설치로 용변 냄새를 싹 없애주는 에티시로 사업하고 있는 수테크놀로지의 김상규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용변 보시기 불편하시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댁에 가면, 친구 집에 가면 용변 보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변을 참게 되면 만성 변비가 되고 만성 변비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 변실금, 대장암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용변 냄새의 불편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뿌려보지만 용변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 육식, 잠염, 변비, 용변 냄새 매우 지독합니다. 용변 중 발생하는 소리 또한 불편합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나란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부징부징 소리가 난다면 상호간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용변 보는 중간중간에 물을 내리는데 그때 소용돌이와 함께 물결이 튀어 신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방향제, 디퓨저, 향초, 푸프리, 활성탄.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업성이 있고 보람 있는 아이템이다. 변기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내면을 씻어내기 위해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저수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용변 중 발생하는 냄새를 지속적으로 저수조로 끌어갑니다. 저수조로 끌어간 냄새는 용변 악취가 물에 잘 녹는 원리를 이용해서 저수조 물에 녹여줍니다. 저수조 물에 녹인 냄새는 용변이 마치면 정화조로 내보내집니다. 용변 후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티시를 한번 설치하면 그 뒤로는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는 참 경제적인 친환경 가전제품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에티시 비대 전기안정 인증 중에 있으며 에티시 제품 고도화 및 수출 전략형 제품이 내년 상반기에, 내년 하반기에는 직수식에 설치할 수 있는 에티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 등록 5건 하고 해외 7개국 출원하 있습니다. 이를 특허맵으로 분석해 본 결과 원천적인 기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현황으로서는 국내 타겟 시장, 학교 및 병원을 첫째 타겟 시장하고 있는데 천억 원 시장 규모이며 미국의 화장실 탈취 트렌드는 푸프리인데 천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비대 시장은 3천억 시장이 있으며 중국의 비대 시장은 천억 시장인데 해마다 20, 30%씩 급성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기 기업에는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장 창출 노력으로 병원의 QI 활동을 줄 수 있는데 전주 모 종합병원의 화장실 감염 예방과 소독요금 절감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건설의 800세대 등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내년은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에티시는 4개 사업 분야가 있으며 향후 5년간 1% 사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엔젤 투자 유치, VC 투자 유치 등을 거쳐 도약한 후 2020년 이후 IPO를 통하여 투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에티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성장성으로 전 인류의 공통 니즈이며 수익성으로 지적 재산권 등록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정성으로 다양한 영업 제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용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심사위원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생활 속의 불편함을 잘 해결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에티시를 사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장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숙련되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보면은 동영상 보고도 10분이면 가능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기를 열기가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설치는 간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보면은 냄새, 소리, 세균, 물 낭비 돼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소리 물 낭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예수병원의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내년 한 5, 6월 달이면 아마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네, 수요테크놀로지 김상규 대표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한 거하고 다르게 너무 버벅버벅해서 내용만 전달하고 감동을 못 드린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꽤 많구나. 그분들이 내뿜는 기운,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참여하신 아홉 개 팀이 뭐 전라북도 9등 안에 들었다는 생각으로 몇 등? 글쎄요 장려상 아닐까 싶습니다. 네.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등 안에는 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도전 드림 투자벤처 로드쇼 치열했던 본선 참가 업체들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참가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죠. 네, 청중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받으신 심사표예요.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아, 이 업체는 참 우수하다 혁신적이다 싶은 업체 두 곳을 결정하셔서요. 그 심사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제가 긴장되죠? 긴장 푸시고요. 네, 예. 준비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500만 원을 받게 될 장려상 4개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미싹바이오, 주식회사 CCG, 주식회사 후본, 그리고 주식회사 우리유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SJ투자파트너스 윤강훈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회사 미싹바이오죠. 네, 다음은 주식회사 CCG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후본 네,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려상 상장과 함께 꽃다발이 네,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우리요 네, 장려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네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금 3천만 원을 받게 될 우수업체 세 팀은요. 네, 주식회사 이네코, 주식회사 레몬, 주식회사 이엔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식회사 이네코, 주식회사 레몬, 주식회사 이엔 이 세 업체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이네코 축하드립니다. 신재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상금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수상 주식회사 레몬 정민수 대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주식회사 이엔이 대표 고성우 대표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상금이 네, 수여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죠. 지금 9팀 중에 저희가 7팀을 발표해 드렸고요. 네. 2팀 남으셨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네. 주식회사 착한 음식의 김수석 대표, 또 주식회사 수우테크놀로지의 김상규 대표님 두 분만 남겨두고 계십니다. 자, 최종 결과가 지금 저희 손에 있습니다. 네. 두 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네, 함께 기다리고 하셨는데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여기에 뭐 뽑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겸손한 네. 네, 멘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도전 드림 투자벤처 로드쇼 대상은 주식회사 착한 음식과 주식회사 수우테크놀로지 중에 주식회사 수우테크놀로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동으로 최우수상은 주식회사 착한 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지원금 4천만 원이 수여가 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를 대리해서 진홍 정무부 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우테크놀로지 김상규 대표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 많은 분들한테 보답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 자리에 뭐 가족분도 함께 하셨을까요? 아, 어디 계시죠? 어디? 아, 아내분이신가요? 예, 우리 그러면은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 여러모로 뭐 제가 일에 쌓여있다 보니까 뭐 집에 많이 소홀한데 뭐 참아주고 지켜주고 믿어주고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눈물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활짝 웃으시는데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수상한 수우테크놀로지의 김상규 대표였습니다. 예,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혁신은 사실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얻는 것이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거기서 성취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참여하신 업체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업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 드림 투자 벤처 로드쇼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